전남 브리핑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은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월화동의 한 공장에서 유기탄소 분석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70여 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병원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전남 511호 병원선이 취항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여수 엑스포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전남 511호 병원선의 공식 운항을 알렸는데요. 전남 511호 병원선은 최대 48명이 승선할 수 있는 390톤 규모로 의과와 한의과 등을 비롯해 만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이 신설됐으며 연간 170일 이상 남해안 70여 개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선박해양설계연구팀이 해양경찰 함정설계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한조선학회장상을 받았습니다. 목포해양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은 이번 공모전에서 1100kW급 전기추진체와 탄소섬유를 활용해 선체 규모를 경량화하는 내용의 친환경 연안구조정 설계를 제안했고 설계 보고서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설계 주제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조선 기술을 접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강진군이 보은산 힐링센터의 내부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운영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그동안 청년 예술 상담소로 운영되던 보은산 힐링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군민 마음 건강 치유와 신체 피로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신체 건강 측정과 심신 이완 프로그램, 가상현실을 활용한 두뇌 컨디션 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IT, 요리 등 분야가 다양한데요. 지난해 취준생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자격증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항과 광양항 소재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되는 이번 온라인 채용관에서는 구직자의 경우 채용 공고 검색과 입사 지원서 제출을, 기업은 인적성 전형 검사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온라인 채용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채용 플랫폼 메인 화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